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선요가를 통해 충분히 숨 쉬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좀 더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어떠했든 또 어떤 하루가 남아있든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그럼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리에 한번 바르게 앉아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가볍게 움직여 보고 무릎이나 발목의 상태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앉아 있기가 너무 불편하면 뒤에 조금 기댈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셔도 괜찮아요. 오늘의 내 몸 상태에 맞도록 명상을 준비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각자 앉은 자리에서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몸을 조금 일으켜보고 내쉬는 숨에 복부 가볍게 당겨서 상체가 너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다시 잘 자리 잡아줍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눈도 편안하게 감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셔봅니다. 마신 숨을 완전히 다 내쉬어봅니다. 다시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한 번 더 코로 숨 깊게 마시고 완전히 다 내쉽니다. 잠시 편안한 본인의 원래 호흡대로 숨 쉬면서 제 얘기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 숨 깊게 완전하게 들이마시고 또 완전히 다 비운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몸의 많은 부분을 다 사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도적으로 위치를 정하고 그만큼 단계적으로 숨을 채워 넣었다가 또 단계적으로 숨을 내보내는 연습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것이 너무 숨을 막히게 하고 몸 어딘가를 불편하게 한다면 중간에 멈추시고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제 저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다 내쉬어서 준비하고 숨을 깊게 마실 때 배만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면서 공기를 넣을 거예요. 배꼽 주변까지. 거기에서 숨을 조금 더 마셔서 쇄골 아래까지 조금 더 숨을 깊게 마셔서 이제 턱 끝까지 숨을 채워 넣는다 한번 상상하며 마셔보세요. 이제 숨을 내쉬는데 쇄골까지만 내쉽니다. 또 배꼽 바로 위까지 내쉽니다. 이제 완전히 배꼽 아래 골반까지 비워낸다 생각하면서 숨을 내쉬어 보세요. 또 잠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와서 숨 쉽니다. 아마 지금 처음 한 번을 하셨을 때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면서 내 몸의 느낌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호흡은 조금 더 깊고 자연스럽게 이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저 배꼽 아래 골반에서부터 내 코까지 길이를 그려보고 거기에서 3등분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아까처럼 배꼽까지 또 가슴까지 또 턱끝까지 이렇게 나누셔도 좋고요.
이제 각자의 기준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몸을 채워넣고 또 내 의지대로 비워내며 호흡해보겠습니다. 내쉬는 숨에 준비합니다. 코로 숨을 쑥 들이마셔서 배 아래쪽을 가득 채워줍니다. 거기에서 더 숨을 채워 쇄골 아래까지 가득하게 합니다. 조금 더 숨을 채워 턱끝이나 코끝까지 숨이 가득해지게 만들면 거기서 잠시 멈추었다가 이제 턱끝까지 숨을 내쉽니다. 배꼽 위까지 숨을 다 비워내고 한 번 더 숨을 비워 골반까지 충분히 비워줍니다. 다시 숨을 깊게 마셔 배를 채워넣고 가슴까지 채워넣고 턱이나 코끝까지 숨을 가득 채우면 쇄골까지 숨을 비워내고 배꼽 위쪽까지 비워내고 저 엉덩이 아래쪽까지 비워낸다는 생각으로 숨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각자 다섯 번의 호흡을 이어가 볼게요. 다섯 번의 호흡을 마쳤다면 이제 그대로 부드럽게 놓아주듯이 본인의 원래 숨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원래 숨으로 돌아와도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깊은 숨 끝까지 다 마시고 내쉬는 그런 호흡에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잠시 동안의 연습을 통해서 조금 변화가 일어난 나의 호흡을 관찰해 보면서 이제 억지로 숨 쉬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흡 안에 머물러 봅니다. 그동안에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또 일상에 짓눌려 점점 줄어들게 만들었던 내 몸 안의 공간을 오늘 조금 찾아가 봤어요. 하루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의식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가슴이 답답할 때 또 많은 생각이 나를 끌고 갈 때 잠시 멈추어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구현하면서 그렇게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힘있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나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숨 쉬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래요. 잠시 후에 눈을 뜨고 우리 수련으로 이어가는 동안에도 몸 안에 만들어진 공간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깊은 호흡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뒷목을 부드럽게 놓아주듯이 고개를 떨구어 시선 바닥 향하게 해줄게요. 천천히 눈을 떠서 깜빡깜빡 움직여서 빛이 천천히 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천천히 고개 들어 올려서 다시 정면 바라보고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 볼을 이용한 테라피 동작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테니스공이나 마사지 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이상근을 풀어주는 동작 그리고 장요근을 풀어주는 이렇게 두 개의 동작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상근은 좀 엉덩이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서 잘 찾기도 어렵고 충분히 풀어주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볼 같은 도구와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풀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 동작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장요근도 몸의 조금 긴 부분을 이어주는 근육이다 보니까 보행을 하거나 뭐 앉아있는 자세에서도 장요근의 단축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볼을 사용해서 조금 이완해 줄 수 있는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도구가 이제 준비되셨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동작부터 한번 같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대로 매트 위에서 두 무릎을 세우고 등을 대고 누울 거예요. 왼손에 일단 공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팔꿈치 바닥에 두면서 등도 대고 머리도 편안하게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엉덩이도 살짝 들어서 다시 내려놓고 허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제 오른발로는 바닥을 누르고 왼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서 왼 발목을 오른 무릎 위쪽에 얹어줍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4자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왼손에 쥐고 있는 볼을 왼 엉덩이 아래쪽에 놓을 건데 엉덩이의 중앙 말고 살짝 측면에 놓일 수 있도록 미끄러져서 빠지지는 않을 만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엉덩이를 한번 내려보세요. 너무 아래쪽 살이 있는 부분 말고 또 허리 쪽 뼈가 있는 부분도 아닌 적당한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보면 체중을 실어냈을 때 조금 묵직하게 자극이 오는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신경을 누르면 너무 날카로운 통증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약간 움직이셔서 그 위나 아래 좌우로 조금 위치를 옮겨주시면 돼요. 손은 풀어놓으셔도 되고 볼이 너무 빠질 것 같다면 가볍게 손가락으로 쥐고 계셔도 됩니다. 준비됐으면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왼쪽으로 한번 체중을 툭 실어보세요.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툭 체중을 싣는 것을 반복해 보시고요. 너무 아프다 하시면 체중을 너무 많이 실어내지 말고 조금만 움직이셔도 되고 너무 아무 느낌이 없어서 조금 더 무게를 실어내고 싶다면 오른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누르고 오른 엉덩이 천골 바닥에서 들어올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지그시 체중을 실으셔도 돼요. 엉덩이를 완전히 바닥에서 떼서 체중을 실으면 정말 많은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무조건 강한 자극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움직여 보시면서
적당하게 내가 기분 좋은, 조금 뻐근한 정도의 자극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움직여 보세요. 계속해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기대어 보고 또 마시는 숨에 빠져나와서 내쉴 때 지그시 기대어 보세요. 너무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고 통증이 조금 불편하다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 충분히 편안하고 조금 더 머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지그시 기울여서 체중을 실어놓고 거기에서 그냥 기다려줍니다. 숨 쉬면서 기다려주세요. 혹시 조금 저릿한 감각이 다리를 타고 내려온다면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돌아갔다가 다시 지그시 내려놓는 걸 반복하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공이 점점 더 몸 안쪽으로 조금 깊숙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아까 우리 숨 크게 쉬어서 몸의 공간을 넓혀 놓았으니 자리에 머물러서 그 공간만큼 충분하게 숨 쉬면서 머물러 주셔도 좋아요. 내쉬는 숨마다 체중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면서 잠시 더 머물러 줍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고 계셔도 돼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본인한테 더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기다려줍니다. 숨은 계속해서 크게 깊게 쉬어주고 이제 움직이시던 분들도 움직임 멈추고 한쪽으로 기울이셨던 분들도 다 같이 천천히 오른 무릎을 다시 천장을 향해 세우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왼손으로 볼을 빼내고 왼다리 풀어서 다시 무릎을 세운 자세로 돌아오세요. 엉덩이 한번 살짝 들었다가 다시 천골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두 무릎 가볍게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줍니다.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볼은 오른손으로 옮겨놓고 오른 무릎 접어서 이제 왼무릎 위에 발목을 올려놓으면 반대쪽에서 연습했으니까 바로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 엉덩이 살짝 들어서 엉덩이 아래쪽에 놓고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천천히 볼이 있는 쪽으로 오른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내고 마시며 돌아왔다, 내쉬며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혹시 위치에 변경이 필요하면 살짝 옮겨주시고 좌우가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속도를 조금 늦추셔도 돼요. 돌아왔다가 지그시 눌러서 잠시 더 머무르고 돌아왔다가 또 머무셔도 괜찮고 이 오른쪽에서도 그냥 충분히 체중을 실어내서 기다릴 수 있겠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조금 더 체중을 실어내야 되면 반대쪽에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완전히 체중을 실어서 조금 더 공이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셔도 좋아요. 엉덩이를 들었을 때의 자극은 굉장히 크게 바뀌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선택하셔서 이제 머물러 있거나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거나 본인이 원하는 동작에서 시간을 조금 사용해 줍니다. 숨 깊숙하게 쉬어주고 충분히 마셨던 숨이 또 충분히 내쉴 때 오른 엉덩이 쪽으로 체중을 실어줄 수 있도록 의식하면서 숨 쉬어보세요. 계속해서 깊게 숨 쉬어주면서 본인이 필요한 만큼 자극을 더 실어내거나 또 필요한 만큼 물러나거나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가늠해 보면서 동작 안에 머물러 봅니다. 이제 좌우로 움직이시던 분들도 움직임을 멈추고 한쪽으로 기울여 기다리던 분들도 다 같이 코로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왼무릎을 세워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손을 넣어 오른쪽에 있던 볼을 빼내실 거예요. 그대로 오른다리 풀어서 발 바닥에 내려놓고 두 무릎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인 다음 편안한 쪽 방향으로 돌아 누워서 바닥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거고요. 이제 우리 볼을 가지고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만들 거예요. 왼손으로 볼을 먼저 가져갈까요?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리실 거고요. 손을 집어넣어서 배꼽 옆에 한 2cm 되는 정도 위치에 이 볼을 쑥 집어넣으실 거예요. 꼭 2cm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움직여 보시면서 대략 그 위치다 생각되는 곳에 볼을 쏙 집어넣으시면 되고 뼈를 치지 않도록 말랑말랑한 부분에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왼쪽 2cm 떨어진 정도의 곳에 두셨으면 이제 팔꿈치 바닥에 두고 뭐 손은 깍지 끼셔도 좋고 거기에서 짚어서 배 안쪽으로 조금 볼이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기다려줍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왼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려놓고 다시 한번 숨 길게 내쉴 때 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왼다리를 들어주세요. 마시며 내려놓고 혹시 다리를 드는 것이 너무 통증이 강하면 그냥 엎드린 자세에서 기다리셔도 돼요. 세 번 더 움직입니다. 내쉴 때 들어 올리고 배는 지그시 누르고 마시면서 돌아오고 발을 아주 조금만 들어도 돼요. 내쉬면서 발등만 살짝 드는 느낌 정도로 다리를 들어도 장요근에 충분한 자극을 주실 수 있어요. 마시며 내려놓고 다시 내쉬면서 들어 올려 가능한 분들은 거기에서 기다려줍니다. 다섯, 넷, 너무 아프면 내려놓으세요. 셋, 둘, 하나. 천천히 내려놓고 숨 편안하게 쉬면서 잠시 머물러 주세요. 생각보다 조금 자극이 강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혼자서 연습하셔도 좋은데 너무 세게 너무 오래 하지는 않도록 이 동작에서는 조금 주의해서 움직여주세요. 저랑 지금 한 만큼 정도만 하시면 되고 매일 자주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한 번에 너무 길게 유지하지 않도록 할게요. 깍지 낀 손 풀러서 천천히 몸을 조금 오른쪽으로 기대며 왼손으로 볼을 빼내고 다시 배를 바닥에 놓고 엉덩이도 좌우로 가볍게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다시 발등 툭 내려놓고 이제 몸을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서 배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2cm 떨어진 곳에 볼을 이렇게 넣으면서 한번 움직여보세요. 너무 아프거나 뼈를 건드리지 않는 위치인지 잘 살펴보고 위치를 잡았으면 손 앞으로 가지고 와서 깍지를 끼워도 좋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도 돼요. 거기에서 잠시 숨 쉬면서 볼이 지금 놓인 자리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을 살펴보세요. 너무 아프면 거기에서 숨 쉬면서 조금 기다려줄 거고요. 괜찮으시면 이제 오른다리 들어 올려 볼 거예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다리 조금 들어 올려 보고 마시며 내려놓고 원한다면 더 높이 들어도 돼요. 내쉴 때 위로 마시며 내려놓고 한 번 더 내쉬면서 오른다리 들어 올려 볼이 조금 더 깊은 자극 전해줄 수 있도록 하고
내려놓고 2번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5번의 숨을 유지해 봅니다. 숨 길게 내쉴 때 뒤로 위로 길게 오른다리 뻗어내서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오른다리 내려놓으면 힘을 툭 풀어서 잠시 더 기다려주세요. 허벅지 위쪽에서부터 복부의 위쪽까지 쭉 연결되는 자극을 느끼면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손 풀어내고 몸을 왼쪽으로 약간 기대서 볼을 꺼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요. 오른손에 그대로 쥔 상태에서 두 무릎 접어서 가볍게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세요. 다시 두 다리 내려놓을 때 이제 두 발볼 세워 짚고 팔 뒤로 가지고 오면서 아기 자세로 물러납니다. 배꼽 끌어당겨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낮추고 팔은 앞으로나 또는 뒤로 시원하게 뻗어서 이마 바닥에 두고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쑥 당겨서 몸의 뒷면도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한 번 더 숨 깊게 쉬어줍니다. 천천히 한 손 한 손 바닥을 짚어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면 다시 한번 정면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면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앉아 호흡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공간에 앉아서 함께 수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선요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